지금부터 함께 공부할 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뭐뭐 하는 게 몇 번째다 라는 표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하죠.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뜻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표현은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몇 번째라고 하는 건 바로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수가 아니라 서수, 그러니까 1, 2, 3 이런 게 아니라 the first, second 같은 걸 쓰면 되겠죠. 일단 서수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현재 완료를 써주면 게임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문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짤막한 situation을 또 만들어 봤어요. 영화 배우랑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한 명은 베테랑이고 한 명은 초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화 배우를 만나기 전에 하는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Why are you so nervous? 남자가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긴장합니까? It's the first time I have met a movie star. Aren't you nervous? 나오고 있죠? 바로 첫 번째예요. 제가 영화 배우를 만나는 건요. 당신이 긴장이 안 되나요? It's the fifth time I have met Matt Damon, so I'm just fine now. 저는 맷 데이먼을 만나는 게 이번이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뭐 그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맷 데이먼, 영화 배우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살포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나오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맷 데이먼 아십니까? 그 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로빈 윌리엄스랑 같이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천재인데, 예. 그 MIT 공대 청소부로 일하면서, 그렇죠? 천재성을 숨기고 있다가 깨닫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물론 최근엔 그 본 시리즈로 아주 뛰어난 액션 배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얼굴은 뭐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지만 나름 매력 있는 굉장히 멋진 배우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대화가 정리하면요. 자, 몇 번째다라고 하는 말을 보통 앞에 이츠를 쓰고 있는데요. 이츠 말고 뭐 대치 가능합니다. 뭐 몇 번째다 서술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문장을 써줌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라는 걸 나타내고 있겠죠. 자,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본 말이죠. 자, 일단 지금 말하는 시점 이전에 처음 맷 데이먼을 만났겠죠. 그리고 이번에 만나면 다섯 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세 번을 더 만난 적이 있었겠죠. 이래야 지금 만나는 게 다섯 번째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재 완료 형태로 쓰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예문 몇 가지 더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He has lost her key again. It's the third time this has happened. 자, 그가 그의 열쇠를 또 잃어버렸어요. 이번이 세 번째군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바로 몇 번째를 써주고 있고요. 뒤에 현재 완료가 붙겠죠. 자, 이해가 되시고 있죠? Lucy is making a Christmas card again. That's the fourth time she's made it this evening. 자, 루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또 만들고 있는 중이군요. 현재 진행을 쓰고 있죠. 자, 이번은 네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말고 대치를 쓰고 있네요. 그건 네 번째요. 그녀가 오늘 저녁에만 카드 만드는 게 네 번째입니다. 바로 서수가 앞에 나오고 뒤에 현재 완료가 붙는 표현이겠죠. 자, 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볼까요? Please don't push me. It's the first time I've bungee jumped. 밀지 마세요. 처음이라고요. 제가 번지 점프 하는 건요. 긴장되겠죠? 쌤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요. 혹시나 궁금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의문문으로, 지금까지 뭐뭐 하는 게 몇 번째니? 라고 물어볼 땐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몇 번째니?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뭐뭐를 몇 번이나 해봤니? 라는 것과 의미가 똑같겠죠. 따라서 몇 번이나 라는 의미로 how many times를 쓰고요. 그 뒤에 현재 완료를 붙이면 되겠죠. 그 영화 참 좋아한다는데 그 영화를 몇 번이나 봤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How many times have you watched this movie? 됐습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번째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앞에 it's the 몇 번째 time 쓴 다음에 뒤에 현재 완료를 붙이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정리되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